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좀 겟레디 위드미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조명 위치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좀 바꿔야겠다. 조명을 살짝 끈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겟레디 위드미를 할 건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스킨케어부터 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예요. 너무 피부가 땡기고 건조하니까 일단 스킨케어부터 해줍시다. 일단 오늘 메이크업 할 거는 약간 꾸안꾸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건데 좀 활용도가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켰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그 메이크업을 되게 대충 한 건데 그냥 되게 급하게 한 거거든요, 20분 만에. 근데 되게 예쁘다고 그 메이크업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좀 덥기도 덥고 피부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래서 스킨케어부터 일단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스킨케어는 로벡틴 라인을 다 사용해줄 거예요. 되게 많이 썼죠? 와,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거를 테스트 해보자 하고 이제 한번 사용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쭉 썼거든요. 로벡틴은 좀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젤라님께서 지난번에 스킨케어 공구로 로벡틴을 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완판이 됐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저는 로벡틴을 보고도 이제 올리브영에서 보고 이제 그냥 좀 지나쳤었는데 약간 완판이 됐다고 해서 좀 좋아 보여서 저도 솔직히 젤라님 영상을 보면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 쓰기 시작을 했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실제로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요게 저도 되게 많이 옛날부터 들었던 건데 이게 암환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로만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제가 계속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산부 분들도 사용 가능하고 저 같은 진짜 심각한 예민 피부도 사용 가능한 그런 순한 제품이에요. 제가 실제로 진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테스트를 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 이게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다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실제로 이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 사용했으면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정말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실제로 다 사용했어요. 이게 실제로 병원에도 납품되고 있대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젤라님께서도 임산부이실 때 이거를 사용하는 걸 보고 되게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사용을 했답니다. 일단 저는 이 토너를 어떻게 사용을 해주냐면 닥터로 사용을 해줄 때는 이런 약간 좀 각질 정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도톰한 솜에다가 이렇게 토너를 좀 묻혀가지고 한번 피부를 쓱 닦아줘요.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한번 쓱 닦아줍니다. 이게 어디서 봤는데 어느 유튜버 분 거를 봤는데 얇은 화장솜을 사용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더 많이 가가지고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솜을 도톰한 걸로 이제 닥터하는 거를 바꿨는데 그 뒤로 피부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내주면 이런 꼬질꼬질한 것들이 나옵니다. 꼬질꼬질하죠. 그리고 이제 토너팩을 해주는데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토너팩을 할 때는 이런 약간 토너를 잘 먹고 잘 뱉어내는 그런 화장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장 토너팩을 하게끔 나온 솜 같은데 이렇게 듬뿍 묻혀줍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듬뿍 묻혀줘가지고 토너를 되게 금방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푸석푸석해 보였는데 한번 닦아주기만 했는데도 광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듬뿍 묻혀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에센스를 골고루 먹여줍니다. 살짝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면은 여기 화장솜에 다 먹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토너팩을 해주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한 2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피부가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하나 묻혀주고 그다음에 여기 볼 이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 피부가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던 요 트러블들이 이쪽 피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쪽 피부랑 이마랑 광명 찾았어요 진짜. 이게 계속 생각하는 게 이쪽 피부는 계속 약간 이런 트러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왜 한쪽만 피부가 계속 좋아지지? 이 생각을 했는데 소중이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때 한쪽
이제 오른쪽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베개에서 약간 그런 좀 트러블이 유발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로백틴 이 토너팩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카팩을 얹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크림 바르기가 귀찮아서 그냥 잠을 잤어요. 그러고 이제 베개에 수건을 깔고 이렇게 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 피부가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쪽 보면은 지금 트러블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는 더 과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딱지예요, 이게 다. 이게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냅둔 중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원래는 화장솜 딱 여기까지만 사용하는데 오늘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코 부분에도 얹어줄게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금방금방 쓰나보다. 그리고 이게 토너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촉촉하거든요. 근데 그게 칠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더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촉촉하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에센스를 쭉 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쫀쫀한 에센스가 나와요. 어머머.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진짜 이거는 토너가 아니라 에센스 같아. 근데 이게 닥터로 해도 좋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토너팩으로 해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일자로 코에 이렇게 얹어주면서 윗부분에 겹쳐가지고 얹어놔줄게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짧게 방치를 하는데 구멍이 아 이거 콧구멍 아무튼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짧게 방치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딱 한 5분 정도만 있어주고 떼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팩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줄게요. 내가 그동안에 제 피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전에 피부가 어땠는지 진짜 보이세요? 저 진짜 피부가 이랬거든요? 대박이죠? 이러고 진짜 정면도 진짜 이랬어요. 근데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좋아진 게 저 피부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냥 딱 요 스킨케어 루틴대로만 해줬었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떼줍시다. 이렇게 떼주면 해주고 저는 이 팩을 떼고 남은 여분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걸로 피부결을 따라서 한 번씩 살짝 톡톡 그냥 스쳐 지나가주는 정도로 해주는 편이에요. 이러면 피부가 벌써 여기에서 좀 속광이 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속광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팩을 해줄 건데 오늘은 앰플이랑 크림을 다 건너뛰고 이제 팩만 해줄 거예요. 요 팩은 제가 그 남자친구 아버님 만나뵈러 가는 그 겟레디 위드미에서 사용했던 팩인데 로백틴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시카 팩이에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진짜 제가 그렇게 좋다고 언급을 했었던 팩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세 통째 쓰고 있어요. 벌써 두 통을 다 비우고 세 통째에서도 두 개째를 쓰고 있어요. 요 팩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원래 팩을 시트팩 같은 거를 쓰면은 좀 피부에 안 맞으면은 진짜 바로 따가운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나도 안 따갑고 이제 한 10분 정도 붙였다가 떼어주면 정말 붉은기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정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밤이나 낮에 가끔 화장하기 전에도 가끔 요거를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 식물유래 바하 성분이랑 마데카소사이드가 이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진정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팩을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저랑 진짜 잘 맞거든요. 이렇게 시트팩인데 에센스가 엄청 많아요. 정말 쫀쫀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쓰고 저는 손에 잡고 요 여분이 남아가지고 요걸로 목에도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되게 쫀쫀해요, 목이. 이렇게 떼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주면 돼요. 이렇게 에센스가 손에도 엄청 많이 묻어요. 이거는 목에다가 이렇게. 이게 보통 마스크팩이 이렇게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화장이 되게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각질 정돈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팩을 붙여줬다가 한 10분 정도만 짧게 붙여주고 떼어주면 피부에 수분감도 엄청 많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좀 각질 정돈을 그 바하 성분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피부가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팩 위에다가 이 페이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줄게요. 페이스 오일.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고 보습감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을 때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마스크팩 시트 위에다가 이 페이스 오일을 떨어뜨려주면 훨씬 더 보습력이 되게 좋아져요. 이것도 약간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은 다 들어간 느낌? 이거를 이렇게 스포이드에다가 한번 짜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려줄게요. 아까워. 저는 이거를 스포이드 한 번 꾹 누르고 한 이 정도를 얼굴에 나눠서 발라주면은 딱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오일을 원래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일에 되게 거부감이 좀 많았었는데 요거는 이제 막상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그 특유의 오일리한 느낌은 없고 오히려 이제 흡수력도 되게 빠르고 보습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마스크팩 위에다가 보습감을 조금 더 주고 싶을 때 같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크림 같은 거에다가 몇 방울,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면 보습감이 훨씬 좋아져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방금 제가 손에다가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손에다가 오일을 좀 발랐는데 손톱이 이렇게 뺀질뺀질해졌어요. 뜻밖의 손톱 관리를 해버렸네. 이쪽에도 완전 뺀질뺀질해졌죠. 이거는 상을 4개나 받았대요. 저는 보통 막 스킨케어에 막 상 받았다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정보를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상을 4개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로백틴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다 로백틴은 하나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뭔데 이렇게 하나같이 다 찬양을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써보니까 제가 막상 제가 또 이렇게 한 통을 다 쓰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팩 하는 사이에 좀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로백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할인율이 최대 80%나 지금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 그때 로백틴 토너가 지금 어차피 마침 다 떨어져서 영상 올리고 이제 한 11월 1일쯤 되면은 내일 모레니까 그때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거거든요. 저도 좀 쟁여놔야겠어요. 제가 이 시트팩도 두 통을 다 쓰고 나서 제가 회사에 쫄라서 남는 거 없냐고 해가지고 받은 건데 저도 한번 네 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15일까지 할인율 최대 80%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 배송 쿠폰이 한번 증정이 된대요. 그래서 뭔가 그냥 친구분들이랑 같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보습을 주고 아 그리고 이제 로백틴 공식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 코드가 있거든요. 소윤 코드가 있는데 소윤 코드를 입력하면은 10% 할인이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기니까 더보기란에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그냥 사용 방법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쿠폰 관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시리얼 넘버 입력해서 쿠폰 번호 인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몇 분 지난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떼주도록 할게요. 오! 피부 표현 봐. 대박. 이거는 대신에 흡수를 진짜 잘 시켜줘야 돼요. 이대로 화장을 해버리면 이제 흡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되게 많이 밀리더라고요. 얘를 충분히 흡수를 시켜줍시다. 와 피부 표현이 대박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제가 렌즈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뭔가 화질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렌즈를 바꿔가지고 안 그래도 피부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어 피부 표현 대박. 대박이죠. 광난다 광나. 이거 흡수를 일단 시켜주고 이렇게 마스크팩을 뗀 피부 상태입니다. 와 대박이지 않아요? 제가 일단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너무 쫀쫀해요. 쫀쫀한 소리 들리시나요? 왜 마스크팩 시트가 저한테 자극이 없나 했더니 이게 대나무 원료 100%로 시트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피부에 자극도 없고 수분감도 엄청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킨케어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피부가 광이 너무 나는데
이거는 진짜 일시적인 광이 아니라 여기다 메이크업 얹으면 진짜 예쁘겠다. 보이세요? 이 탱글탱글한 거? 사람은 진짜 이게 피부가 정말 트러블보다도 이 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트러블은 가리면 가려지거든요, 잡티 같은 건. 근데 이런 결 같은 건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피부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오늘 꾸안꾸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좀 최대한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일단 이 쿠션으로 이마부터 콕콕콕 찍어서 정말 가볍게. 와 이마 대박. 이렇게 헤어라인 티 안 나게 이렇게 해줍니다. 와 오늘 너무 이쁘다 광이. 이건 정말 물광 메이크업인 것 같은데? 오늘 꾸안꾸로 완전 그럴라 했는데 오늘은 물광 메이크업으로 해야겠어요. 그리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일단 눈썹 부분에만 제가 파우더를 먼저 얹어줄 건데 이거는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이걸로 눈썹에만 살짝 이렇게 눈 윗부분까지 이 광을 최대한 다 살려서 가야겠어요. 너무 예뻐 진짜 광이. 그리고 이제 이 브로우 이거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브로우 오토펜슬. 색상은 흑갈색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빗어주고 눈썹을 따라서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모양은 어떻게 그릴까요? 오늘 뭔가 꾸안꾸를 하려고 했는데 레드립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졌어. 물광 레드립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눈썹은 그냥 이렇게 산을 좀 살려서 거울이 있는데 왜 내가 거울 안 쓰고 있었지? 거울은 요거예요. 젤라님 거. 내가 이거 뭔가 이 로백티 이거 구매 인증하는 것 같잖아.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눈썹은 이렇게 약간 요런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여기도 빨리 그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듀얼 블렌딩 섀도우 코코넛 브라운. 요거는 섀도우인데 눈썹에 빈 곳을 채울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조금 빈 곳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빈 곳만 샥샥샥 채워줄게요. 눈썹을 그냥 요렇게 아주 대충 그려줍니다. 아, 나 꾸안꾸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광 보니까 꾸안꾸를 못하겠어. 어쨌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를 조금 해주고 피부를 해주고 나서 아이 메이크업을 같이 해줄게요. 일단 컨실러를 해주기 전에 그냥 쿠션만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와, 광 봐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이 광 어떡해요? 와 미치겠다 진짜 광 봐. 또 이렇게?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 렌즈를 바꿨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카메라 렌즈를 바꾸면서 화질이 너무 좋아졌지 않아요? 화질이 너무 좋아요. 큰일 났어 지금. 근데 잘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렌즈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바꿀까 말까 하다가 바꿨는데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바꾼 이유는 제가 쇼핑몰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쇼핑몰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사진 찍는 겸용으로 바꿨는데 뭔가 사진만 찍기에는 너무 아쉬운 렌즈인 것 같아요. 심지어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 코 옆에도? 그리고 코 옆에는 자꾸 껴가지고 어떻게 쿠션을 바르면 좋을지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에다가 다 이제 쿠션을 해주고 나서 남은 여분으로 코 옆에 되게 살짝씩 눌러주면서 좀 밀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코 옆에가 되게 깨끗하게 메꿔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잡티 같은 것들도 그냥 쿠션을 한 번 더 얹어주면서 가려줄게요. 오늘은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주고 이렇게 얹어주고 이제 목에다가 목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에다가는 이 어퓨 파워블록 워터프루프 마일드 선크림 이거를 목에다가 칠해줄게요. 이게 굉장히 창백해지는 그런 선크림이어서 얼굴이랑 이제 목이랑 피부톤을 맞출 때는 얘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선크림 이거는 진짜 계속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워터프루프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바르고 나서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안 지워지고 손등에 물방울만 송글송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워터프루프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목이랑 톤을 맞춰주고 이제 좀 광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파우더로 조금 눌러줘야겠죠? 이런 코 옆부분이나 이 코 옆부분까지 광이 나면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볼 앞볼이랑 이 광대 쪽에는 광이 나는 게 되게 예쁜데 저는 이 인중이나 코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을 조금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턱 부분. 턱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턱 부분도 이렇게 광이 좀 많이 나면 되게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옆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와 정말 광 대박이다 오늘.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은 투쿨버스쿨 쉐이딩을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일단 코 윤곽부터 잡아줄게요. 세 가지 색을 다 섞어서 제가 요즘 쇼핑몰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인스타그램을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저의 도전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쉐딩도 제가 예전부터 그 생각은 했어요. 좀 제가 좀 메이크업이랑 이제 옷을 같이 올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보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해주시니까 아 내가 이제 사이트 하나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도 좀 제가 입은 옷 정보를 링크를 하나를 딱 띄워놓으면 그 링크 안에서 모든 거를 이제 코디 세트라든지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제가 입은 옷들이 쇼핑몰에서는 시즌이 지나면 그 옷을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 없는 옷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몇 가지씩 이렇게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네요. 이거 일단 바로 아이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좀 그래도 나름 꾸안꾸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게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심플리 핑크 컬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일단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한다 해도 오랫동안 가져갈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쇼핑몰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진짜 나중에 쇼핑몰 할 거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뭔가 제가 점점 드는 생각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를 딱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냥 딱 막연히 드는 생각이.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좀 시작을 하면서도 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걸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매번 느끼는 거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늦으면 이거는 타이밍을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쇼핑몰을 이제 연다고 해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저조차도 그거를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런 거를 매뉴얼 해주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거를 시작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예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 무언가? 그런 일 있으면 저는 그냥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꼰대 같은 말인가? 어쨌든 저는 하라고 네 말을 하고 싶네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컬러를 붙여서 라이너를 조금 그려주도록 할게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아 나 이대로 쇼핑몰 한 달, 두 달만 더 미루면 계속 미룰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삘 받았을 때 동대문 가서 옷 떼오고 딱 삘 받았을 때 가가지고 진짜 사무실 바로 구하고 바로 계약하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저는 나중에 언젠가는 늦게 시작한 걸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죠?
이걸 찍는데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하라고 왔어요. 근데 충전하는 동안에 고구마 털이 얼굴에 너무 붙어서 어쨌든 간에 라인을 마저 그려줍시다. 이렇게 라인은 정말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앞라인도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밑에 언더까지 채워줄게요. 그리고 뒷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펄은 여기에 여기 요 펄을 사용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요즘에 잠을 너무 못 잤거든요. 이게 생활 패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잠을 막 몇 시간 못 자고 이건 아닌데 제가 원래 정말 새벽에 활동을 하는 스타일이었다가 요즘에 이제 미팅을 막 다니고 이러면 미팅이 전부 다 아침 막 11시 이러고 오후 1시 이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막 10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요 팔레트 중간에 있는 펄로 아무튼 제가 막 10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생활 패턴이 너무 안 맞아서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이 뭔가 출근 준비를 먼저 하는 것 같아. 이제 사무실 오픈하면 출근 준비도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요 펄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묻혀서 앞쪽에 눈이 조금 트여 보이게 이렇게 해줍시다.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쉬 픽서. 출근하면 이제 어떡하죠? 유튜브 생활만 진짜 3년을 하다가 갑자기 출근이라니. 근데 뭔가 점점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또 평생 동안 할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를 막 생각을 해보다가 카페도 생각을 했었는데 카페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일단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부류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이제 쇼핑몰이 된 건데 이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 치크 앤 아이 5호 브라운 워머 같아요. 5호예요 어쨌든. 이거를 광을 조금 살려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크림 치크 타입을 발라줄게요. 와 너무 예뻐. 어쨌든 남들이 보면은 제가 되게 막 열심히 산다고 막 하는데 막 저를 되게 멋있어 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별로 막 멋있지가 않아요. 블러셔 너무 예쁘다. 와 여기에는 누드립을 발라야 되겠는데? 원래 꾸안꾸였다가 갑자기 레드립 한다 했다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아까 불려놨던 각질을 조금 닦아줄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악플을 되게 심하게 다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기는 했지만 저한테 막 남자친구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악플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악플을 좀 그렇게 다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쌍욕을 하던가 그러면 내가 보고 무시라도 하겠는데 이게 보고 나 아무 그것도 없겠는데 이게 막 나를 계속 돌려가면서 그런 악플을 다니까 내가 너무 이게 어이가 없어. 그냥 솔직히 타격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상처 진짜 많이 받고 되게 우울하게 막 많이 지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막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욕을 다는지 왜 이런 이게 욕을 들으면 내가 아닌데 좀 이상해 사람들이. 어쨌든 립은 웨이크메이크 베이지 프리즈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하는데 되게 이상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명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저한테 대놓고 막 유튜브 영상이랑 사진이랑 다르다고 그렇게 막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일베에서 이제 좀 막 퍼가가지고 뭐 인스타 여신이 많은 이유 이러고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보면은 그래 뭐 악플 달 순 있지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 좀 도를 넘었던 악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실명이었어요.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퍼가가지고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이제 제가 다 볼 거 알면서 막 대놓고 악플을 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아마 안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그때 그 악플들 보면서 정말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진짜 2시간 내내 혼자 엄청 울었거든요.
갑자기 또 울컥하네. 또 그거를 생각하면 실명제가 도입이 돼도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악플 달 사람들은 계속 달 것 같아요, 진짜. 악플을 왜 다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죠? 악플 좀 그만 다세요. 진짜 타격이 1도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유로 제가 좀 유튜브를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좀 더 늦기 전에. TMI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입술까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 포인트를 줄 거예요. 모레아스 저스트 레드 컬러. 요거는 이제 파워 립 매트인데 이게 약간 매트한 립이긴 한데 좀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약간 그래서 조금의 광택감이 좀 도는 그런 립이에요. 근데 너무 매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발릴 때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발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매트해지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매트한 립치고는 각질 부각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새롬님께서 선물해주신 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도 한번 발라봤었는데 이거 바르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엄청 많이 립 정보를 진짜 많이 여쭤보셨어요. 제가 이거 대답을 너무 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많이 여쭤보셔서 아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기에는 너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안쪽에다가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 진짜 막 완전 쨍한 토마토 레드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입술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 너무 예쁘죠. 이거를 좀 진하게 표현을 해주면 더 뭔가 이렇게 딱 강렬하게 표현이 되는데 약간 이런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이. 와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대박이다. 와 피부가 앞으로 여러분 이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오늘 제가 알려준 대로 스킨케어 루틴을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피부 표현. 어떻게 컨실러 하나도 안 썼는데 이렇게 피부니 매끈매끈하지? 베이스도 안 썼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좀 꾸안꾸의 정석인 안경을 좀 써주려고 했었어, 원래는. 근데 꾸안꾸가 아니어가지고 이미 짜잔! 안경 귀엽죠? 이 안경은 제가 막 이제 그 쇼핑몰 오픈하면은 같이 오픈할 안경인데 2, 3만원대로 오픈할 거거든요. 예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안경을 써야 되니까 먼저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저는 머리를 묶고 왔습니다. 뭔가 꾸안꾸라고 하니까 머리를 좀 묶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거지 같네요, 머리 묶은 게. 이렇게 다 삐져나왔지? 지금 입고 있는 니트도 제가 쇼핑몰에 업데이트할 니트예요. 혹시라도 아까 라이브 할 때도 이 니트 입고 있었어가지고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만 묶어주고 이건 뭐야? 안경을 이제 써줄 건데 안경은 이제 제가 사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드렸던 안경인데 이거는 2, 3만원대에 업데이트할 안경이에요. 쇼핑몰 이제 오픈하면 같이 동시에 업데이트하려고 아직 아무 데도 안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제가 차에다가 두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실버가 있고 그리고 검정테에 실버 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검정테에 골드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검정테에 골드가 들어간 거를 좀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거를 차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일단 안경 쓸 때 좀 꿀팁. 이렇게 안경을 쓰면 요 코 부분이 되게 눌리고 지워지잖아요, 짜증나고. 그럴 때 저는 파우더를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안경을 쓸 부분에다가 좀 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면 여기가 좀 뽀송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국이 확실히 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완성. 그러면 저는 메이크업을 끝내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